안녕하십니까. 산에 TV의 열구름입니다. 오늘은 여동생 부부와 이천시 백사면에 있는 산수유 마을을 방문합니다. 구례 산동면, 양평 개군면에 있는 산수유 마을과 함께 우리나라 3대 산수유 군락지로 잘 알려진 곳입니다. 백사면 도림리, 경사리, 송말리에 수령 100년에서 500년까지 수천 그루의 산수유나무가 있는 곳이지요. 오늘 일정은 먼저 송말리에 있는 영원사를 방문합니다. 소박하고 편안한 분위기의 예쁜 절입니다. 봄꽃이 만개하면 더 아름다운 곳이지요. 다음은 도림리 산수유 마을로 갑니다. 금년에도 작년과 같이 코로나 때문에 주차장을 폐쇄시켜 길가에 주차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약간 이른 시기라 산수유꽃이 만개한 상태는 아니지만 즐기기에는 충분합니다. 산수유 탐방이 끝나면 도림리에 있는 천연기념물인 반룡송을 만날 예정입니다. 탐방을 모두 끝낸 후는 이천에 왔으니 오랜만에 이천 쌀밥집으로 가서 이른 저녁을 먹고 오늘 일정을 마칠 예정입니다.